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 지내오셨습니까? 이제 얼마 뒤면 이제 시험을 치르고 또 진로를 결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다윗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자주 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혜자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땅에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긴다는 것,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이 시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시험에 꼭 임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님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한 2분간 그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녀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꿀 한 잔이면 더욱더 좋겠죠. 자,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귀한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 아들과 딸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녀의 임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주님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자녀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자녀의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에 자녀의 앞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일 많고 염려할 일 많고 걱정할 일 많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정말 놀랄 일 두려워할 일 많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귀한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가 함께 이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가 열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 시간들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번 더 훑어보고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시험치는 날 하나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장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고 아는 것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셔서 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뿐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자녀의 앞길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학교를 정하고 학과를 정하고 진로를 정하는 일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얹은 이 손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녀가 평생 잊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의 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간구의 손이 됨을 기억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 가정 속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녀의 앞길에 형통한 길들, 순탄한 길들,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셨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녀가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어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어떤 시점에 서게 하신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장되고 염려되는 것도 많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엄마 아빠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안수 기도가 하나님이 자녀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시험치는 그 시간 또 시험의 결과와 채점이 나와서 대학을 지나가는 선택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끝까지 수능 날까지 집중하고 파이팅하자. 청소년 3부 특히 4학년 4반 파이팅. 남은 시간 메탈 꽉 잡고 모두들 화이팅!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수능 날도 화이팅!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얘들아 떨지 말고 화이팅! 자 5반 준비 다 됐지? 자 가자 화이팅! 우리 청소년 3부 학생들 강하고 담대하게 화이팅! 얘들아 힘내 화이팅! 얘들아 힘내 화이팅! 얘들아 힘내 화이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수능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그 부모님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시험치는 모든 여정과 과정 하나하나 위에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각 가정마다 우리 수험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